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색상이 우리가 채소로 쓰는 가지와 닮은 색이라고 해서 가지버섯이라고 부르는 민자주 방망이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자주 방망이 버섯은 이제 이렇게 산속 계곡가에 이렇게 활엽수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모인 자리에 주로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합니다. 이제 여기도 몇 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전에는 이곳에 전체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민자주 방망이 버섯이 많이 올라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남부지방에서는 버섯이 굉장히 귀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독버섯조차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버섯이 귀했었는데, 마침 여기에 이제 민자주 방망이 버섯이 많이 돋아나던 기억이 나서 찾아 올라 봤더니 많이 피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여섯 송이가 이렇게 피어났는데, 민자주 방망이 버섯은 비교적 늦가을에 이렇게 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몇 송이 피어난 것조차도 수분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민자주 방망이 버섯은 대나무 밭, 그러니까 대잎이 수북이 떨어진 그런 자리에 많이 자생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식용 버섯으로 알려진 버섯입니다만은 이제 생식을 하면 중독이 되니까 필히 물에다가 왕소금을 한줌 넣고 팔팔 끓여서 그 물이 끓을 때 이걸 넣어서 데쳐 가지고 그렇게 식용을 하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활엽수 낙엽이 많이 떨어진 곳에 피어나는 민자주 방망이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